카페 어떠세요?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새로운 일자리 준다고 해서 왔어. 박수 주셨는데 부자 된 기분이야. 100kg. 100kg? 200kg를 들어요? 멋있게 말하는 거. 망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목표가 돼요? 오래 기다린 저희 구독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제가 함부로 식당에 뛰어들어서 폐업하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긴 게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다고 빡빡 나누고 있잖아. 스파이야 뭐 이런. 프로그램 망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 잘할 것 같은 돌쇠 한 명을 모셔왔습니다. 어우, 식당 하던 홍씨. 어우, 예, 카페 하던 발씨. 네. 카페 어떠세요? 망했어요. 저도 식당이 망했습니다. 아, 그래. 아, 치킨집 할까 하다가 여기서 뭐 새로운 일자리 준다고 해서 왔어요. 아, 저도 일자리 이거 어떻게든 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뭐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새로운 일자리군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만큼 폐지를 주셔서 폐지를 채우시면 성공하신다. 네. 저희 제작진이 벌칙을 대신하겠습니다. 벌칙이 뭐예요? Nope.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선배. 아, 잠깐만, 잠깐만. 봤어. 다시.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닌데? 아, 잘못됐는데? 사장님, 저 니어건을 가득 실으면 몇 킬로예요? 그냥 공박스 실으면 뭐 20킬로. 아, 저거 다 채우면 20킬로 돼요? 네. 오케이. 그걸 다 채우면 20킬로 나오는데. 다 채우면 20킬로라고? 어. 요, 대박. 박수 주셨는데 부자 된 기분이야. 그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반 씨는 폐지를 주워봤다면서. 깜짝이야. 깜짝이야. 한번 미친놈아. 갑자기 올랐다. 아, 홍 씨가 제가 보니까 좀 힘. 아니 이게 무거워 너. 어, 저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멈춰. 멈춰. 혹시 선생님 밖에 이거 폐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건졌어. 아싸. 건졌어. 야, 우리 15kg 금방 채우겠는데? 그니까 금방 채울 것 같은데? 근데 혹시 혼자 장갑 끼고 조금 마음이 좀 그러네? 아니, 사람아, 준비를 했었어야지. 여기 제작진은 아무것도 안 줘.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고생시킬까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와, 지금 여기 어떻게 지나가? 그러게. 어, 다시 돌아가야 지나갈 수 있어? 지나가 볼까? 오케이. 리어카 몰고 가다가 외제차 긁고 그러는 게 이 부피가 개념이 잘 안 되는 거야. 지금만 해도 여기 되게 좁아요, 봐봐. 맞아. 카메라 보여줘봐. 여기 좁아. 괜히 남의 차 긁으면 이게 이거 폐지 그냥 꽁으로 죽는 거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벌는 것도 없는데 이거 긁으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의가 되네. 이게 그러니까 차도로 가시는데 이유가 있어, 이게. 아, 물론 위험하지. 그러니 어르신들이 이걸 밀고서 인도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 뭐가 나는지였어? 다시 난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가. 이따 가. 우리 거리가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깨끗해? 아, 좀 사람들 박스 아무데나 좀 버리시고 이렇게 밖에다 배출을 해주셔야 우리 같은 사람도 살지. 시리 폐지 많은데 알려줘. 뭐라고 말하는지 잘. 어, 혹시 빨리 갑시다. 저 앞에 박스가 보여요. 이거 가져가도 되겠죠? 이 박스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담당분이 계시대. 야, 아깝다. 대박이야. 야, 쟤 난놈이야. 내가 또 본 게 있어. 홍 씨, 또 건졌어. 반 씨가 일을 잘하네. 오, 와, 엄청 주셨어. 저 좋아. 저기 박스 3 보고 지금 우리 멈춘 거예요. 우와. 야, 우리가 동네 카페면 스타벅스야, 저건. 우와. 아, 할머니 이렇게 하고 계시네. 형, 저쪽으로 돌아가야겠다. 할머니 하시라고. 죽지 말라고?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예, 딴 데 갈게요. 죄송합니다. 형, 난 10kg 봐. 15될 것 같아, 인근이. 15.
자, 들어가죠. 삐리삐리리리리리리. 리어카가 이게 55짜리예요. 오, 그건 45kg요? 40kg? 55니까 40kg. 우와! 대박. 우와! 40kg. 두 개. 얼마요? 얼마야?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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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kg 알서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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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00원씩. 우리 제작진들. 야,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15kg.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우리 너무 우습게 봤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네. 그럼 가시고 우리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서 네.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밑장 빼기네. 자. 네, 뭐 어쨌든. 그럼 9층에서 뵙겠습니다. 네, 9층에서 뵙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이거. 올라가야 돼요? 다음번에 또 미션 한 번 더 하시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고요. 폐지를 줍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분들이 또 계세요. 들어가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한 퀴즈를 같이 좀 드릴 겁니다. 네 개의 퀴즈를 드릴 건데요. 네. 못 맞춘다. 네. 네. 두 분이 알아서 준비를 간직을 해주세요. 아, 아, 우리가 써라고? 그 아까 2,000원 벌었는데? 이거 2,000원? 어, 이걸로 쓸게. 우리나라 폐지를 줍는 노인의 수는 몇 명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오케이. 객관식, 오케이. 네. 오케이. 1번 150명, 2번 1,500명, 3번 15,000명, 4번 15만 명. 4번. 4번 15만 명. 땡! 15,000이구나. 자, 정답! 오케이. 오케이. 정답! 오,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한 명당 연간 보호하는 나무는 몇 그루 정도 될까요? 하나, 둘, 셋, 4번. 29. 간식을 쏘겠습니다. 정답. 오, 어떻게 알았어? 내 문제를 다 가지고 왔다. 아이고. 아이고, 딱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기는 러블리 페이퍼고요. 네. 어르신들이 작업하시는 공간입니다. 두 분께서 한번 체험해보시겠어요?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홍씨고요. 저는 반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저희들이 주워왔던 그런 박스를 자른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걸로 뭐를 만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캔버스. 캔버스, 그림 그리는 거. 한 시간 둘이 열심히 해서 40kg 주셨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40kg가 무거우면 어떡해요. 그러면 장겜데. 몇 kg까지 하셨어요? 100kg. 100kg? 네. 200kg. 200kg를 들어요? 네. 그럼 200kg면 얼마 받아요? 아, 100kg에 4,000원이면 200kg에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200kg, 100kg 하실 때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어요? 한 폐지를? 5, 6시간. 5, 6시간?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 어떤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 막 그러고. 그런 경험도 있으셨어요? 그럼요. 아, 옆에 있는 차도 긁을 뻔했어. 큰일 나요. 물어주신 적 있으신 분도 있어요? 2,300씩 달라고 막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폐지 주우시다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시게 되신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고문상에 가는 중인데요. 네. 어느 젊은 분이 리어카를 세워요. 대표님이 이렇게 회사를 차리는데 네. 여기 다닐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오실 때 기분이 어떠신지? 아, 일 나온다는 게 좋죠. 아, 그렇죠. 러블리 페이퍼가 좋아요? 임영웅이 좋아요? 다 좋아요. 혹시 되게 위험한 발언을 좋아요. 지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할아버지들은 안 계세요? 네? 난 알 것 같아. 할아버지들 여기 못 견딜 것 같아. 어떻게?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고민 어떤 거세요? 아프지 않은 게 꿈이에요. 아, 대표님 일하시면서 또... 이 금메다가 딱 놓으세요. 딱 네모에다. 이런 거 딱. 내가 오늘 나 왜 할아버지들이 나가주는 줄 알아? 뒤집어 있죠. 물어보고 하시라고 했죠? 나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했는데.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나 100점이야. 100점. 나 100점이래, 100점.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러블리 페이퍼 대표를 맡고 있는 규진이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끝판왕을 만났어. 끝판왕을 만났어. 드디어. 첫 번째 퀘스트는 어떠셨어요? 폐지 죽기는. 진짜 너무 이색적이고 많은 깨달음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가 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도로 밀려가시는 거구나. 나 그 경험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얼마나 주우셨어요? 1시간에서 40km. 많이 주우셨네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에 한 100km 정도, 11시간 정도 노동하시거든요. 13km 정도 네, 걸으시면서 요령이 이제 중요한데 어르신들은 박스 쌀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밸런스예요. 균형. 아... 저희가 40kg를 팔았는데요. 두 장 받았어요. 두 장. 큰 걸로 두 장. 10년 전에는 네. 얼마였어요? 10년 전에는 킬로당 140원 정도 했어요. 그때 더 많이 받았네. 네. 이게 폐자원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다양한 변수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국제 물동량이에요. 그 수입과 수출. 어려운데? 네, 어렵죠. 고등학교 다 배웠잖아. 수요와 공급. 그렇죠,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손. 모르겠는데? 뭐 아는 척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럼 물동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찍어. 많아요. 네. 네. 다시 물어볼게요. 네. 물동량인 건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양이에요? 없어요. 당연히 적죠. 적죠. 네. 당연히 적죠. 그렇죠. 네. 그럼 물동량이 적다는 건 물건을 패키지하는 박스를 많이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공급이 주는 거예요? 수요가 주는 거예요? 수요가 주는 거예요. 수요가 주는 거죠. 아, 지금 굉장히 뭐 배우는 느낌이 있네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 이제 재직 중일 때 거리에서 이제 폐지를 리어카도 없고 끌차도 없이 이제 허리에다가 이제 박스 더미를 이렇게 묶고 하나는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신 어르신들 뵈면서 저도 먹고 살 게 부족해가지고 옷도 팔아보고 책도 팔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어르신들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저희를 매일 매시간 저렇게 하신다고 더 깊게 좀 공감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이제 러블리 페이퍼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 여기 보면은 뭐 가방 같이 생긴 것도 많고 여기 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게 뭐예요? 네, 소위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버려지는 펫박스로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어서 캔버스 위에다가 이런 아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아트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쌀 포대로 만든 가방. 네, 가방. 장갑 끼고 있으니까 이게 명품. 명품관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거 그려도 돼요? 어떤 거요? 입생? 뭘 그려요? 오늘 아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캔버스 만드셨잖아요. 네. 그 만든 캔버스. 네, 이렇게 우리 뒷면에다가 보시면은 땡땡땡 자원재생활동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저희한테 이제 파신 어르신의 성함이에요.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박스를 매입할 때 시세의 6배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약간 좀 여기 이간질을 하려고 러블리 페이퍼가 좋습니까? 임영웅이 좋습니까? 그래서 실수했어요. 러블리 페이퍼가 더 좋다고. 그때 또 옆에 보면 난 네. 영탁은 좋은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누구예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아니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저희 나라가 1위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노인이 된다라는 건 이분들은 삶에 매번 상실감을 겪거든요. 사람에 대한 상실, 물질에 대한 상실, 건강에 대한 상실, 이제 모든 걸 상실해요. 또 어떤 빈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관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배고픔이 아니라 정고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러블리 페이퍼를 보니까 그걸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있으시다면 멋있게 망하는 거 망한다고요? 네. 어떻게 그게 목표가 돼요? 노인들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망하면 어떡해요? 네, 멋있게 망해야 돼요. 네. 멋있게 망하는 건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쨌든 어르신들 보면서 여전히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걸음들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응원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문구는 좋은데 그림이 그지 같네요. 아니 너무 그림이 네 아직 그림도 좋은 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림이 언제 오겠죠? 아, 언제 올 것인가? 네, 언제 올 것인가? 혹시 전화 좀. 아, 네. 네. 문구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재생이 안 돼요. 가져가면 아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네.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네. 풀 근무하셨는데. 아, 이거 문구가 좀 있었는데. 아유. 드린다는 말은 안 했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감적으로 내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1단을 제가 네.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네. 그 박스 주문 값보다는 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000원과 이 돈이 네.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씨의 작업일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 풍경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길거리와 박스와 버려진 종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수거하는 노인들. 그들의 자리에 갔더니 수고와 땀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에 가장 값진 2,000원. 추워진 날씨 속에 회지를 주었다.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지나다니던 그 길가에 회지 줍는 할머니들, 박스들, 종이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시선이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Thank you.